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다음 시즌부터 시작될 무기 주입 전투력 최대치 제한, 즉 다른 말로 무기 유통기한에 대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와 개선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까지의 영상에 거의 없었던 잡설이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데스티니 1부터 플레이해온 좀 올드한 유저입니다. 데스티니 1 베타부터 데스티니 테이큰 킹 중반까지 플레이하였고, 데스티니 2 때는 붉은 군단 때 플레이하고 오시리스의 시험이 나오기 전에 그만두었으며, 2년차에 첫 번째 확장팩이 한글화되어 나왔을 때 PC 플랫폼으로 옮겨서 복귀한 후 지금까지 계속 플레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업데이트될 무기 유통기한이 왜 문제가 되는지 주관적인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데스티니 2의 무기 유통기한과 비슷한 시스템은 데스티니 1으로 돌아갑니다. 데스티니 1은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무기 유통기한과 유사한 시스템이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가면서 생겼습니다. 이때는 지금 알려진 2의 시스템과 같지 않았으며, 1년차에서 얻었던 아이템들이 최대 전투력이 제한되었고, 2년차의 전투력 주입 시스템조차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기엔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갈 때 1년차 아이템에만 적용되었고 그 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경이 아이템조차도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척 애용하던 1년차에 얻었던 오시리스의 시험 무기, 1년차 레이드 무기, 여러가지 랜덤 특성의 드랍 무기 등이 전투력이 낮은 상태였고, 새로운 연차에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투력 상승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무기들은 전투력이 적용이 안되는 기본 PVP에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PVP에서는 그렇지만 PVE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것이었죠. 이것을 만회하려는 듯 2년차의 테이큰 킹에서는 기존의 경이 아이템의 일부와 새로운 경이 아이템을 포함시켜 어느 정도 볼륨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전설 아이템 또한 어느 정도 메꿔줬기 때문에 그나마 해소가 가능했지만, 이것이 번지에 정말 좋은 선택이었냐 라는 질문엔 아니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을 땐 번지는 메타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데스티니 1 1년차에서는 메타의 고착화가 심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이 데스티니 2에서 변형이 되어 돌아왔으며, 이것은 최근 번지의 행보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3년차 초반부터 데스티니 1에서 이것저것을 자꾸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조금 더 변형이 되어 돌아온 능력치 시스템과 왜 가지고 오는지 위아하다고 생각했던 방어구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위 재료들, 악몽사냥으로 포장된 이전의 레이드나 공격전 보스들, 그리고 서광의 시즌엔 오시리스의 시험 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예전 것을 가지고 오는 것과 위에 적혀진 것들이 전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구 2.0에서 생긴 데스티니 1에서 가져온 능력치들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텐츠는 가져온 곳에 비해서 실망스러웠으며, 유저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입 전투력 최대치 제한은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데스티니 1에 끔찍했던 것을 2에서 좀 더 조미료를 가미하여 내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좋은 쪽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또한 아니기에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시된 시즌을 포함해 최대 4시즌 후에 최대치까지 주입이 되지만, 결국은 시즌별로 전투력이 상승되는 활동에서 순차적으로 못 쓰게 되고, 최고 등급의 PVP나 PVE 활동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시즌 11까지는 이전 시즌의 물품을 전부 최고 전투력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4년차가 시작되는 12시즌부터는 1에서 8시즌까지 무기나 방어구들은 11시즌의 전투력 최고치밖에 주입이 불가능하며, 12시즌에 높은 전투력이 필요한 활동 등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물론 시즌6으로 올라가는 전투력으로 인하여 무작정으로 제외되진 않겠지만, 결국엔 시즌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됩니다. 데스티니2가 4년차까지 마무리되고 데스티니3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4년까지가 아니라 5년, 6년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텐츠의 소멸입니다. 12시즌부터 시즌 1에서 8까지 전설 아이템들의 전투력이 11시즌 최대치로 제한되면, 이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붉은 군단부터 불멸의 시즌까지로 PVE 아이템인 경우에는 12시즌까지 어찌저찌 최고 활동에 가져갈 수 있겠지만, 13시즌부터는 창고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1에서 8시즌까지의 아이템 수집 활동들이 쓸모없어지게 됩니다. 평가가 어떻게 되었건 상관없이 확대 프로토콜, 대장간 활동, 결단의 장소,
평가가 아주 좋았던 전시장 등 아이템 파밍을 했던 대부분의 활동들이 아이템 파밍을 위한 장소가 아닌 초반에 거쳐오는 활동들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없는 활동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소원이나 구원의 정원 같은 레이드는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되지만 리바이어던이나 나머지 레이드 소굴급의 레이드 등은 경이 아이템을 얻은 후에는 무기나 장비에 하나여 컬렉션 목록 수집 목적이나 재미로 밖에 가지 않는 활동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활동에 대한 다른 보상이 있다고 저번 번지 소식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이야기의 경우는 무기 및 방어구에 한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파밍한 내가 좋아하는 특성 조합 아이템들이 최고 활동에서는 가지고 갈 수 없게 되니 새 시즌 새로운 무기가 나온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최고 활동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전처럼 간롤, 종결퍽 같은 걸 파밍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방어구 같은 경우 이미 반 정도의 시즌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슬롯에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1년 동안 유지 가능하게 바뀌지만 연차가 지나서 특성을 활용하려면 어차피 또다시 새로운 갑옷을 뽑아야 합니다. 이런 제한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력 주입 제한을 방어구에 적용하는 것 또한 넌센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 소멸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런 시스템을 밀고 들어가려면 여러가지 방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투력 주입 최대치 제한 시스템으로 최고 활동에 예전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은 메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엔 기존의 무기와 똑같을 필요는 없으나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데스티니2에서는 꽤 많은 무기들이 풀려 있으며 3년 차에 다시 얻을 수 없는 무기를 제외해도 많은 무기들이 현재 획득이 가능하고 그 수가 2년 차에는 꽤 많습니다. 당장 시즌 12에 최고 활동에서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복구할 순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무기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은 특성 구석이나 능력치 등의 차별화를 두어 밸런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무기 또한 밸런스가 개판이라면 무기 메타 고착화는 그대로 진행이 되며 그 메타 고착 현상은 1년 이상이 지나야 또다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무기 밸런싱이 좋았다면 무통기한을 진행하지도 않았겠죠. 방어구에는 형상 변환에 해당하는 변형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형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유 중인 최대 전투력 장비에 예전의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방어구에 한해서는 이번 유통기한의 영향을 덜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내가 원하는 능력치로 얻은 방어구들은 다시 파밍을 해야겠지만요. 하지만 이 변형 기능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어떤 외형들이 해당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4년차 시작 전에 나오는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활동들은 적절한 보상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나 방어구들이 전시장 등의 이전 활동들에도 추가되어 호평받은 활동들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 하며 새로 나오는 활동들 또한 참신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장 이후에 나오는 활동들이 왜 전시장에 비교를 당하는지 번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요즘 번지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말해왔던 장비 전투력 주입 제한 같은 경우에도 번지가 여태까지 만족스러운 컨텐츠 그리고 만족스러운 장비, 만족스러운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장비 유통기한 같은 것이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번지는 패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유통기한 정책을 상세할 만한 무기 방어구 종류, 3년차의 마지막 시즌이나 4년차에 진행될 만족할 만한 새로운 스토리나 새로운 활동 등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충성스러운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데스티니2,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만은 토로하는 분들도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모두 게임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비 유통기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당 변화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